뭐예요? 남의 집은 여빠요? 아니, 저기... 뭐 탁 빨았어요? 아니요, 저 새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. 새해요? 정말요? 네. 얘기 못 들었는데... 피해자 씨하고 계약했거든요, 그 아주머니. 안녕하세요. 예. 외국인이시네. 뭐야? 새 들어오는 분이래. 안녕하세요. 예. 일단 들어오세요. 이 방이죠? 내가 못 살아. 혹시 걸레 좀 있으세요? 청소해 주신다고 했는데. 언제 이사 오시는데요? 오늘이요. 피해자 씨 안 계세요? 엄마한테 전화해봐. 좀 전에 했었는데 안 받아. 아니 어떻게 젊은 남자한테 방을 놔. 저기요. 아저씨. 스님 아니야? 스님이면 산에 있지 새를 왜 들어와. 예? 잔금 다 치렀어요? 네. 전화기는 꺼놓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콜라텍 갔나 보지, 오랜만에. 우리가 한두 번 얘기했어? 남자는 새 주지 말라고. 엄마하고는 약속 소용없다니까. 저 몇 가지 좀 사갖고 올 거거든요. 네. 저기요, 이 집 말고 딴 데는 없던가요? 딴 데 어디요? 우리 집은 식구도 많고 불편하실 거예요, 여러 가지로. 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. 그 국적 어디세요? United States요. 아, 미국이요? 네. 불법 체류자 같아. 그치? 얼굴은 지식 냄새가 좀 풍겨. 차림 보면 영어 강사도 아니고. 언니, 나 기쁜 소식. 뭐? 닥터 유가 어머님 만나잰대. 정말? 닥터 유 어머님? 어. 언제? 내일 저녁. 엄마 인사시킨 일로 보니까 결혼만 붙인 거 아니야? 뭐라면서? 자세히 좀 얘기해봐. 복도에서 짧게 내일 시간 비워? 어머니가 보자신다? 너무 잘 됐다. 이제 어머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네. 아유, 당연히 잘 보이겠지. 루비 누나가 얼마나 사람 잘 녹여. 어디서? 집으로 오라셔? 아니, 힐하우스. 근데 나 뭐 입고 나가? 조신하게 입고 나가. 그래, 조신하면서 이뻐 보여야 되는데 마땅한 옷이 없어. 한 벌 사입으면 되지. 나가, 내가 골라줄게. 아, 근데 나 걱정이. 아빠 부르면 뭐라 그래? 솔직하게 말해야지 뭐. 닥터 유가 벌써 다 말씀드렸겠지. 형, 말이 씨가 되게. 아, 예비 매형이라 그래, 이제. 너 얘기 안 했어? 우리 집 형편? 자세히는 안 했어. 어쨌든 부잣집 딸내미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야. 그럼 됐지. 자세히 모르면서 결혼만 굳혔을 리는 없잖아. 서로 바쁘니까 콜콜이 집 얘기할 시간 있나 뭐. 그래도. 누난 그 집 파악 다 했으면서
개인 병원 하시던 원장님 아버님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취미는 골프, 청담 팰리스 69평에 여동생은 작년에 판사한테 시집가서 지금 임신 8개월. 내가 알아서 할게. 걱정 마. 너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? 미쳤어. 동네방네 바로 다 불라고. 그럼 될 일도 안 돼. 야, 니들 내색하지 마. 차라리 솔직하게 나가. 어른들한텐 그게 더 먹혀. 언니, 혹시 윤소희 씨 사인 좀 받아다 줄 수 있어? 어머님 윤소희 씨 팬이래. 그럼 다음 주에 윤소희 씨 섭외하자고 할까? 나 황우빈 오빠네 가야 돼, 지금. 왜? 모여서들 논다고. 누구누구 없네? 우빈 오빠, 태성. 니들 나가, 옷 갈아입게. 잘 있었냐?